고구마 몇 개까지 캐도 돼요? 여기 다 고구마. 고구마 잘 캐야 돼. 왜냐면은 확 찍어버리면은 이게 고구마 같이 찍혀가지고. 근데 요거 밑에를 캐면 고구마가 나오는데 깊이 파야 돼. 네. 아~ 게다가 고구마 긁을까봐. 긁을까봐, 그러니까 옆에서, 이거 옆에. 약간 여기요? 옆에, 이렇게 주위에서. 아~ 이렇게 긁어 내려가신대. 감사합니다. 자, 해볼게요. 머리 진짜 와우. 어, 머리. 완. 원래 이러다 지렁이 많이 나오는데. 맞아. 제가 고용한 농부들입니다. 오케이. 어, 고구마인가 이거? 아, 돌이네. 맛이 않고? 오, 고구마다! 오, 크다, 크다! 돌이네? 오, 고구마! 잘렸다. 그러니까, 이게 살릴 거야 돼요. 나오네. 오. 아, 고구마 끼는 게 와, 고구마 엄청 많이 나오는데? 수확! 고구마 진짜 보인다. 고구마나, 어? 와. 야, 잠깐만! 우리. 고구마 우리 내기 할까? 아니요. 아니요, 하지 마. 근데 고구마가 이거 좀 처음 파낸 고구마 크기로 내기. 오케이. 지금부터요? 난 이건데. 지금부터. 아, 잠깐 스톱. 아니 이거 빼고. 빼고. 오케이, 스톱. 지금 파서 제일 크게 나온 제일 작게 나온 사람 뭐 할까 볼지. 싫어. 엉덩이 이름 쓰기. 아니, 그거 말고. 걸어서 오기. 근데 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 그렇지. 내가 지금 고구마를 버는데 너무 이만해. 어, 못 봤습니다.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아, 그렇지. 시작. 새로운 땅을 파서. 누가 뭘 시키든 다 하기야. 오케이. 아, 다섯 명의 그걸 다 들어야 돼요? 어? 그렇지. 명령을? 그렇지. 고구마 하나로 신분이 결정돼. 어, 나 느낌 안 좋은데? 나 안 나와. 나도 너무 조그매 지금. 나 안 나와. 어, 나 꽤 커! 괜찮아! 나 느낌이 괜찮아. 나 꽤 커! 괜찮아. 봐봐요. 야! 봐봐요. 와. 만약에 막 뭉탱이로 막 줄기로 막 나오면 어떡해요? 그 중에서 큰 걸로 해야지 뭐. 그 중에서? 그건 뭐 잘린 거냐. 우와, 내 거 진짜 커. 야, 근데 이거 고구마 센 거로 먹을 수 있는데. 맞아요. 어, 유능 거 크다. 내 거 커. 잠깐만. 와, 봐봐, 잠깐만. 소리가 깊다, 근데 이거. 저거 잘 봐봐요. 와, 어, 뭐야. 아, 안 크네? 형 겁나 큰 거야. 예, 신봤다. 난 이거 하나. 게 진짜 크네. 이게 하나인 거죠? 아니지. 거기서 제일 큰 거. 그 중에서 큰 거 해야지. 호로기를 파놓고 그 고르는 건 뭐죠? 아니야, 옆에 붙어 있던 거요. 아, 그래? 네. 나 크다. 나 꼴찌 아니야. 오? 고생 겁나 커. 우영이 형, 응? 보이는 게 있는데 왜 그거? 아, 이거 아까 파놓은 거야. 와, 호수이 크다. 호수이 형 엄청 커. 와, 호수이 1위야 지금. 아닌가? 거도 크네. 근데? 엄마 고구마! 내게 제일 작다. 나와라. 잠깐만. 우영이가 지금 조마조마한 거 같은데. 형, 봅니다. 지금 조마조마한데? 형, 그만 형. 형, 우리야 뭐야? 형, 그만 형. 이게 어디까지? 그거요 형. 아예 파지를 마? 그거죠. 아, 그거죠. 야, 파긴 파야지. 뭘 하지 마요. 이거 이렇게 하면 나올 걸? 나올 걸? 어, 이렇게 하면. 와, 와, 크다. 자, 그 중에서 하나 고르세요. 오, 꽤 큰데? 와. 어, 윤호보다 내 게 더 큰 거 같은데. 맞네. 큰 거 하나 골라. 오, 이게 제일 크지? 어, 이게 제일 크다. 우와, 아, 윤호 형 꼴찌 같은데. 아니, 아니. 제가 캔 궁금합니다. 아, 우영이 형도 작다. 바닥에 두고 볼까? 이게 내 거. 이게 내 거. 야, 뭐해? 이거 내 거. 나 저기 버리면 안 돼요. 내 거. 나 거다 아니. 맨 오른쪽 거 누구 거야? 맨 오른쪽 거야. 이게 좀 이게 금액이 이게 윤호 거네. 야! 잠깐만. 누가 얻어? 아, 이게 더 크다. 이게 더 크다. 어. 자, 노윤호 당첨입니다. 어, 살았다. 윤호야 고맙다. 이거 아. 아? 아. 그래요. 근데 아까 시키는 거 다 해야 된다 했잖아. 네. 그럼 한번 쳐봐. 윤호. 아, 근데 우리 고구마 그냥 윤호한테 다 맡길까요? 아, 그럴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혼자 다 캐면 되잖아. 야, 야, 너 해봐.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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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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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어? 어? 너 뭐지? 몇 군데인지 알아. 몇 군데인지 알아. 너무 연결이 지금. 우와. 발견.
큰 거 4개 발견 바로. 우와. 와. 저걸로 신난 모습을 보니 참 뿌듯하다. 와. 아니, 귀엽다 얘. 윤호야. 네? 이제 시키는 거 해야지. 시키는 거요? 아. 말만 하시면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아. 네? 원래 이거 생고구마가 진짜 맛있는 거야. 아, 원래 이거 생 돌이 제일 맛있는 거야. 아. 와. 와, 근데 이거 진짜 크다. 아, 근데 6시 내 고향 같은 데 보면 호미로 약간 껍질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 먹던데. 와우. 해봐요. 인우야, 해보자. 아, 죽으면 어떡해. 아이. 6시 내 고향에서 안 죽었어. 저는 진짜 어렸을 때 고구마 진짜 많이 키웠었는데. 누나 뭐라고? 고구마 어렸을 때 많이 키웠었어. 아니 시끄럽네. 그냥 그냥 공격하는 거 아니야 그냥? 어허. 어떻게 보면 제일 경험이 많은데 왜 작은 걸 골랐을까? 윤우 형. 어? 아니다. 뭘 말해? 아니 아니야. 아, 물 마시고 싶어. 와. 나 와봐. 물 여기 있어 다행히. 아 진짜? 어, 아니 너무 없어. 빨리 새 거 가져와. 그럼 고구마도 캔 거를 바닥에 박아서 물 주면 고구마가 잘 가는 거야? 어, 얘 있다 고구마 나온다. 캥거루? 어? 여기도 줄기 같은데? 미안하다. 아니에요. 잘하는 건가요? 네? 모르죠 근데. 그렇지 모르지 나. 어쩐지 뭔가 위치가 이상한. 감자는 잘하던데. 이렇게 어 감자는 그냥 땅에 안 심어도 되잖아요. 그치? 응. 나도. 어? 감자 땅에서 자라지 않아? 어? 감자 땅에서 자라지 똑같이. 난 똑같이. 어렸을 때가 아래 감자에 물 주면 잎하기 자라던데? 그게 아닌가? 아 그것도 맞긴 해. 감자 싹 나잖아. 우와. 거의? 응? 거의? 우와 얘 크다. 뭐야? 오 크 야 그, 하나 붙었어. 아 두 개야? 붙었어 근데. 야 근데 그 거의 하나 급인데? 야야야야 어 뭐야 너 왜 너 왜 내가 캔 고구마를 다시 묶고 있어 얘 잘했어 몰랐어 어디 있지? 어? 나도 그렇지 어? 있다요 아이 없네. 뭐야? 그게... 뭐야? 에이. 열심히 파는데 왜 이게 땅에 묻어 있는 거야? 분노에 호미질 갑니다. 어?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 엄청 큰 고구마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뿌리가 지금 든든해요. 오, 봐봐요. 이 녀석. 어, 여기 있다. 이거 어디 떨어졌어? 뭐야 이거? 이건 뭐야? 얘가 고구마 잘 자란 것 같아. 땅이 좋아요. 뭐야 이거? 크다. 돌이 크다. 아, 작다. 아, 작다. 와 형 이거 봐 국물이 달아 보여. 오. 이거 어떻게 들어가? 이거 먹거랑. 그 왜? 그때. 어? 왜? 딱 이렇게 자르면 되죠 이렇게. 딱 엄청 달 것 같아 느낌이. 와. 이거 진짜 딱 한번 물에 씻어가지고 딱 먹으면 맛있겠다. 윤호야 여기 하얀색 즙이 막 나오는 것 같아. 그치. 즙 한번 먹어볼 수 있어? 즙이요? 하얀색 국물 나와요. 달아 보여. 근데 뭔가 맛있어 보여. 엄마는 갖다 줘야지. 김치도 좋아하실까? 고구마도 갖고. 약간 방금 나. 어? 그 뭐야? 이거 엄청 커 보이는데? 아, 잘 되지 않니? 이랬으니까 세찬 먹으러 갑시다. 네, 저희가 만든 김치로. 윤호야, 네? 너는 남아서 분량 좀 더 챙겨. 이거. 오! 뭐야? 왜 이렇게 되게 커? 역시 낚시에 이어서 이렇게 끝까지 진열을 버리지 않으면은 큰 게 나오는구만. 처음부터 이걸 떴어야 되는데. 오 진짜 큰데? 뭐야? 이거 또 있네?
뭐야? 왜 이렇게 커 이거? 뭐야 또 있네? 너무 많은데 여기? 오. 어? 왜 이렇게 많아? 약간 이거 왜 이렇게 많지? 와 진짜 많다. 신봤다. 아, 진짜 크다 이거. 와 이렇게 크게 나올 거라는 생각도 못했네요. 가볼게요. 아. 이게 농부의 삶인가? 안녕. 여기 뭐가 있냐면 자 두부 아니 수저 젓가락으로 미리 멸치 수육 와 수육 제대로 그리고 이 배추쌈 무생채 물에 담근 거 그리고 밥 그리고 국 근데 나머지 못 앉을 것 같은데? 못 앉으면 잘 먹겠습니다. 야 너 되게 심플하고 그게 되게 심플이 나는 심플인가. 어? 김치가 어디 있었지? 김치 없어? 야 근데 왜 김치를 만들어 놓고 김치 아무도 안 아니 왜 배추만 있어? 김치 없어? 저 있잖아. 아 그래 나 가져와야 돼. 열심히 김치 가지로 잘 먹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먹는 밥 얼마나 맛있을지. 잠깐 일했다고 허리가 아파. 맛있다. 그 사각으로 한번 드셔주세요. 어, 이렇게 먹고 있네. 네. 싸가지고. 와. 장난 아니야? 맛있어, 맛있어. 와. 와. 제대로다. 김밥 보세요. 미쳤다, 미쳤어. 맛있다. 미쳤다. 미쳤다. 미쳤어. 터지마. 미쳤어. 맛있게. 언빌리버. 와 멸치 뭐야? 맛있지 멸치 진짜 맛있다. 맛있지 나 깜짝 놀랐어. 너무 맛있다. 멸치 맛있다. 멸치 엄청 맛있대. 고기가 더 맛있어. 너무 맛있다. 이런 식당 있었으면 좋겠다. 아. 이렇게 항상 나오는 약간 옛날에 기사식당 뷔페 같은 데 가면 이런 게 좀 있긴 했었는데 사리빵은 어? 맞아? 네? 이거 하면 터지지 않나? 아 이거 여기 똑똑한데 이렇게 하면 안 터져. 과연? 아 진짜 안 터져. 뽕! 뭔가 땀 많이 흘리잖아요 춤출 때. 그때 얼음 넣어서 마시는 콜라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 된 거야. 얼음 넣어서 얼음 콜라 맛있지. 아 맛있지. 얼음 콜라 진짜 맛있지. 갑자기 윤호 형이 어렸을 때 콜라 얘기하니까 저도 하나 얘기해도 돼요? 엄청 생기잖아. 제가 엄청 어렸을 때 순수했을 때 그 당시 아쿠아라는 음료수 알아요 형님? 알지. 아쿠아? 2% 같은 거 아, 지금도 있어 지금도 있어. 이만한 게 내가 밥 먹어가지고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그걸 물을 다시 넣어가지고 얼렸어. 먹었는데 또 맛있는 맛이 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내가 어 이거 내가 뭘 발명해 무언가 넣었으면 좋겠다 막 자랑했어. 막 내가 이거 내가 무언 만들었다고. 먹고 또 넣고 다시 물 넣고 또 얼른 그랬을 때 너무 짜릿했어. 그래서 몇 번까지 먹었어? 엄청 먹었어요. 4번, 5번 먹고 막 맛이 좀 흐려지잖아. 못 느꼈어요. 아~ 막 흥미진진해가지고 솔직히 그 기억이 났어. 어릴 때는 귀엽다. 물이랑 잘 어울려, 아쿠아가 원래. 그거 말하면 안 돼? 뭐? 옛날에 너가 늑대인간인 줄 알았다. 나는 그 당시에 이제 친구들한테 동준이라는 애였는데 나는 그 당시에 내가 정말 늑대인간인 줄 알았어. 내 자신도 헷갈렸어. 내 자신이 알고 있는 인간이 아니고 내 부모님은 늑대인간인데 거의 심취해가지고 친구한테 얘 비밀인데 말하지 마라 비밀인데 말하지 마라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동준이가 아 박희준이 왜 이러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창피하지. 남자들 경험 있긴 한데 지금 창피하지. 창피하죠. 다들 뭐 연기 같은 거 안 했어요? 어렸을 때? 난 전지 저는 나 친척 동생들 알죠. 우린 대사를 썼어. 나는 예쁜데. 샤워할 때 입에 물 받아놓고 활만 내는 연기였어. 어떻게 하면 이 피를 현실적으로 토할 수 있을까 그 생각하면서 거울 보면서 안 돼? 물 다시 받아 입에 그리고 다시 맞아 굴러 그리고 훈련을 안 하고
한 번에 읽었다가 이렇게 피가 이렇게 흘러. 줄물만. 많이 심심했구나. 이건 근데 도움이 되는 거라. 그렇지. 너무 맛있다. 아, 여기에다가 고기랑 이 배추김치 싸먹으면 진짜 맛있다. 호성이 약간 이런 부위 싫어하잖아. 아, 김치도 좀. 이게 맞는 거. 진짜? 근데 이제 난이형은 다 먹어요. 그럼 미혼은 나이 먹어서 좋아하는 거야? 맞아. 지금 아니야 해야지 형. 비계? 아 맞다 그거 동혁이 형 그 버터 중에 고기로 하는 버터 뭐였죠? 앙버터. 어? 앙버터. 앙버터는 그거 앙 뭔지 알죠? 요리할 때 쓰는 소고기 기름을 해가지고 그게 버터인 거야. 응? 뭔지 알죠? 앙버터. 그렇구나. 형 왜 애교 그래요 형. 연말에 있어. 코미디는 반복이다. 맞아. 나 귀엽다. 와 진짜. 아, 요새 귀여운 컨셉을 많이 내고 있다. 어떻게 애교 잘 그려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애교 잘 그려요? 네가 또 잘해. 얘 옛날에 나 그거 알아? 그 사랑의 애교 알지? 맞아. 너 요새 그거 안 하더라? 사랑해. 아 맞네. 야 그거 진짜 몰라. 나는 충격적이었는데. 쌀이 되기 전에 벼가 여기 달려있던 거 벼를 지금 풀어내고 남은 지피예요 이게. 네. 옛날에는 이 집을 가지고 뭐 여러 용도로 사용했지만 네. 지금은 포사료 나는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이제 이걸 새끼줄을 꼬을 건데 안 풀어지게 이렇게 다 이렇게 딱 리본처럼 엮으세요. 이렇게. 아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이걸 발로 밟아. 발로 밟고 이거를 양손 양쪽으로 나눴어요. 아, 갈라서? 딱 갈라서 손바닥에 놓고 밀어. 내가 이렇게 꼬이는 거 베베 꼬이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우 진짜 잘하신다. 진짜 할아버지들이 옛날에 사랑방에서 밤새도록 이걸 꼬으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들이 밤새도록 한 걸 우리가 하루아침에 할 수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못하겠죠? 아니 봐도 모르겠어. 이게 안 되는데요? 놓고 왼손에 놓고 밀어 이렇게. 오른손을 놓고 왼손이 가다그러고 밀어. 사장님 오른손으로 미는 거죠? 네 오른손을 놓고 놓고 오른손을 놓고 밀어. 그렇지. 아 형 적성 찾았다. 됐다. 여기 있어야겠다. 그러면 너무 잘 된다 이제 여기. 아 이렇게 잘 된다. 수제자로 한번 키워보시라고. 김치도 그렇고. 아니 여기 저 강사로 남아야 되겠는데. 그러니까요 김치도 그렇고. 오 신기하다. 저는 감을 못 잡았거든요. 저도 혹시 한번. 오른쪽 밀어. 손으로 꼭. 감사합니다. 선생님 완전 밀어. 잘 돼요. 밀어 밀어. 미쳤다. 금영 형, 금영 형. 잘 돼? 금영 형. 나 이해됐어 이제. 이게 손 이게 좀 약간 축축해야 더 잘 돼요 이게. 완전 잘 이제 여기 잘해 이제. 완주족. 오. 아, 감 찾았어. 나도 감 찾았어. 잘하고 있죠. 우와. 이 너무 잘했어. 이거 어떻게 한 거야? 거기 잘했어요. 네. 우와. 그냥 잘했어. 아, 또 얘를 또 연결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또 연결을 하면. 아. 집 좀 더 주시면. 많이 줄게요. 다시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오른손이 위로 왼손이 밑으로 밀어. 약간 밀어. 보면 그거 아닐까? 밀어. 이렇게 되면. 아 두껍지 왜 이렇게? 많아서 그래. 야 이거 된 거지? 형 아니에요. 아니에요? 얼추 됐는데? 아니야? 밀어. 나 이거 그 뭐야 그 어디지? 그 마을에 가서 이거 꿰고 있어야겠다. 민속촌에 가가지고 이거 하고 있어야겠다. 좀 된 거 같아. 선생님 이거죠? 예, 네, 맞아. 생각보다 잘한다. 그러게요. 아 이것도 처음 만든 사람 또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와 그럼 이건 집신을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해요? 이거 장인도 집신을 하루에 두 켤레밖에 못 만든다니까? 이거 사람은? 네. 이게 밀면서 이게 교차가 돼야 돼. 어? 알 것 같은데 잠깐만. 아 모를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밀어. 밀어. 아이고. 안 되면 지쳐서 이게 여기서 제 오, 나 꽤 많이 했어.
아니요. 형 저도 좀만 더 자기 중심을 찾아가야 돼. 오, 재밌다. 재밌다. 옛날에 이런 걸로 다 놀았을 거 아니야. 이거 근데 되긴 되겠다. 이렇게 계속 이런 걸로 놀았다. 와. 되게 생소한데 생각보다 되게 재밌었습니다. 우리 한번 그 길이 이렇게 비교해 볼까요? 우리 세인트만 형이 진짜 길게 했어요. 형 이러와 해요. 이러와. 안 보여. 와, 진짜 길다. 지금 신났어. 제일 길게 해 가지고. 세인트만 길이가 그 끝에 먹어요. 와. 그 생각보다 튼튼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커팅 시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나, 둘, 셋. 야, 이 정도면 진짜 뭐 했는데 이거? 연습하고 왔는데. 여기서 남아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줄넘기를 할 줄을 만드는 맞아요. 거는 아직은 좀 무리인 것 같아서 또 만들어진 게 있대요. 네. 맞아요. 줄넘기 그걸로 한번 네. 해볼 건데 될게요. 3대 3. 팀 어떻게 나와? 이긴 팀은 뭐 하는지 그걸 안 해야지. 아, 내기 또 그게 중요하지. 진 팀은 그 줄을 씹어 먹어야 돼요. 이긴 팀은 아, 소 여물처럼 여기까지만 당구기. 그냥 발만 당구기. 아, 오케이, 1분 당구기. 묵지? 묵지. 묵지로 하지. 묵지. 아, 묵지. 오케이. 아, 나는 이긴다고. 키 큰 사람들 좀 너 뛰어. 제가 뛸까? 어. 네가 뛸까? 잘 뛰어. 이거 너 잘. 한번 이렇게 밑으로 해 줘야 돼. 어. 아, 밑으로. 아니야, 아니야. 얘 모르네. 아니야, 너가 이렇게 해야 돼. 봐 봐. 그렇지. 이렇게 해 줘야 돼. 야, 너 뛰어. 그래, 잘 들어. 아, 너 뛰어. 형 돌려 보세요, 형들도. 한번 돌려 봐. 먼저. 아, 먼저 하는 건 가볍고 하지. 가볍아 뭐. 이제 호흡 봐. 하나, 둘, 셋, 넷. 형. 야. 좀 크게, 크게. 형이 못 돌리는데? 팔을 좀 크게. 둘 계속 맞춰, 둘 계속 맞춰. 다섯. 오케이, 그만 오세요 이제. 돌아오세요 이제. 일곱. 들어오세요. 오케이, 이 느낌, 이 느낌. 오케이. 이 느낌, 오케이, 오케이 됐어. 오케이. 넘는 선수들끼리 가위바위보 해. 그래. 안 내면 친 거. 가위바위보! 우리의 완전.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어깨를 써요. 하나. 아니야. 아, 너무 기네요. 빨리, 이렇게 빨리 해주세요. 한번 걸리면 끝입니다. 아니, 아니. 형, 천천히 들어요, 천천히. 뭐라고 생각했지? 자, 렛츠고! 아, 씨, 옷 벗어야 돼. 긴장했네. 조금만 더 밑으로 이렇게 해주면 안 돼? 그렇지! 자, 갑니다! 살짝만 빨리. 들어!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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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좀만 빨리! 여덟, 아홉, 열, 다섯, 하나, 둘, 셋, 넷, 넷, 너무 빨라!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체력이다. 37, 38, 39, 40, 41, 42, 43, 44,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42, 앞으로, 앞으로. 48, 49, 10, 11, 12, 13, 왜 이렇게 밀어? 야, 힘들어. 15이지, 그럼. 6째 걸려. 그러니까. 야, 힘들어. 나갑시다, 이제 할게. 승모근이 알베길 것 같아. 그 대신 빨리 원하면 네가 중간에 얘기해. 말할게요. 계속 둘이 계속 맞춰야 돼요? 네? 둘이 오케이. 계속 맞추세요? 점점 이루어지더라고. 일단 자, 그러면 이제 저희 팀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동선 좀 맞추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천천히, 다섯, 여섯, 우와. 일곱, 여덟, 천천히. 아홉, 크게. 열, 크게 돌려, 크게. 하나, 둘, 셋. 크게 돌려, 크게. 좋은 게. 조금만 넘기자, 이렇게. 여섯. 둘, 셋, 넷, 다섯. 어, 이수야,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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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 여덟. 바지, 바지, 바지.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스미드, 스미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이거 도움이 되는 게 좋아. 박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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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진. 자, 우리 한번 바꿔서. 아, 멤버 자, 바꿔서. 입수 지금 이미 딱 되셨고요. 입수는 하는 걸로. 그러니까 네. 하고 막 바꿔서 한번? 그냥 보너스로? 아, 그러니까 뭐 다른 거 고려야지. 뭐 근데? 다른 거 뭐를 고려? 전 그만할래요.
했는데 전 이길 줄 알았어요, 희진이가. 네. 아니 저는 젯! 궁금한 건 있어. 하나, 둘, 셋! 돌리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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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세반, 에이노, 로우 벌칙하러 가겠습니다. 렛츠고! 와 진짜 힘드네? 하나, 이게. 하나, 대단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다시 해봐. 하나, 둘, 셋! 파이팅! 아, 넌 왜 화이팅해? 렛츠고! 아, 힘드네. 힘들어. 오! 오! 신 멤버들이 벌칙 수행을 할 겁니다. 자, 세 명. 김수, 렛츠고! 화이팅! 아니, 수영으로 해봤어. 아, 잠수 아니에요? 근데, 시원해요? 자, 시간 재주세요. 1분이요, 1분이요. 렛츠고! 와, 와. 아, 근데 와. 와, 미쳤어. 진짜 미쳤어. 뭐야. 와. 아파요, 약간. 차가워, 차가워. 와, 와, 차가워. 이게 오버하는 게 아니야, 진짜. 아, 진짜. 아. 몇 초예요? 12초. 아, 1, 5, 8, 7, 6, 5, 4, 4, 2, 1. 네. 와. 재밌었던 추억이었습니다. 박수! 저희는 이제 갑니다.